가수 김은국 씨가 영화 제작에 나섭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 제작사 흥픽처스를 설립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유경수 여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 제목은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으로 실록 영상 70%에 재현 영상 30%를 섞은 120분짜리 논픽션 작품입니다. 김은국 씨는 평소 마음속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두 분을 존경하며 살아오다가 영화 감독을 만났다며 영화 제작은 처음이지만 청룡의 해 앞뒤를 재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잊힌 주인공들의 숨겨진 비사가 완성도 있게 배치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 행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은국 씨는 지난주 서울 서대문을 박진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번 총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본다. 목숨을 걸겠다면서 좌파 연예인들은 앞장서는데 우파 연예인들은 겁먹고 못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해병대 출신이고 저는 가정도 없고 방송도 없고 제 일도 없다면서 박진 후보 여기서부터 들이대서 전국에 국민의힘 공천 확정된 후보들 들이댈 거라고 말했습니다.